여자친구.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? 한영 씨. 사귄다고? 4월 한 말쯤에. 어? 아유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현재 여자친구. 현재 여자친구. 아니, 야, 이거 뭔 소리야? 이거 집 주는 건 뭐야? 안녕하세요. 오. 어? 어. 진영 같이 했었어요? 그러니까 아니, 옛날에 나 탑장이라고. 한영 맞습니다. 같이 했었어요? 아. 아, 뭐야? 진짜로? 아 진짜? 어? 설정하지 말고 진짜로? 네. 방송에서 뭐 이렇게 커플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귀... 네 진짜 집들이 겸 소개시켜 야 사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응? 네? 지금 결혼 생각하고 어? 어? 상민이하고 형들한테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 형들한테 네? 소개시켜 주려고 오늘 왔어요. 아 진짜? 아니 진짜야 뽕 뭐 하는 거야? 결혼한다는 거야? 박군이 응? 형님 저 오늘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형네 집에 가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충격 먹었지. 진짜로 그랬더니 예 형님. 아, 기사가 났나? 아니요. 아니야 지금 저희 이거 처음, 아예 처음 인사들. 여기는 처음 온 거야 나한테 처음. 네. 형 처음. 아예 아는 분이 응? 없어요. 형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오늘 왔어요. 제가 보는 눈이 있죠. 어, 좋은 또. 아, 지금까지 우리가 미우새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까를 하면서 거론을 했을 때 박군은 없었어. 박군 없었죠. 얘 뭐 워낙 그냥 막내니까. 아, 대박이다 너 진짜. 야 이게 참 이러니까 우리가 더 미우새가 되는 거네. 요물 같은 일하고 요 몇 달째 안 보이더라고. 요 몇 달째 우리 막 쓰레기 신한테 한 번도 안 나타나더라고. 이야. 아니 결혼 날짜를 잡았어? 4월 한 어? 4월 한 말쯤에. 아 결혼식은 저희는 일단 그 그냥 가족들만 가까운 가족들만 이렇게 계정하냐고. 보시고. 예? 아 근데... 그러면 봐봐. 네.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. 얘기해봐. 아 그러네. 아, 오셔야 되겠네요. 우린 가족이야? 네, 우리가 네. 다 가야죠. 그럼 재수 씨, 재수 씨. 재수 씨. 너무 어색한데. 아. 아직 저도 누나라는데 재수 씨라니까 이상하네. 누나? 네. 누나지. 박군이 지금 몇 살? 제가 37이에요. 진짜 하지 마. 진짜로.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그럼요. 진짜로 힘들었겠다. 비밀로 연애하는 거. 집에서 거의 밥 먹고 집에서 보고 그랬죠. 집에서 하거나 이제 누나 차 타고 누나 차에 누나 차? 네. 누나 차? 누나 차 어색하고요. 아직 누나 차 어색하고요. 누나 차. 이 사람 차에서 이 사람 차에서 제가 이분 아닌데? 누나 누나라고 해서 처음에 계속 누나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가 알아서 그 존칭이 지금 뭐야? 그냥 자기 지금 그냥 자기야 하는데 자기야? 아 지금 예, 어색해가지고 자기야도 또 매번 등산복만 입고 다니다 이제 후드티도 입고 그래 아, 그러네 이제 바뀌었어 사실 캠퍼스 느낌이 좀 있는 캠퍼스 약간 촌놈하고 외국에서 유학한 누나랑 사귀는 아, 약간 촌놈하고 외국에서 유학한 누나랑 사귀는 아 진짜요? 처음에 약간 그건 있었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사람이 좋은데 가끔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울리나?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있어요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, 일단은 키가 저보다 좀 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저는 뭐 생각도 안 했죠 한인문화는 도대체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? 맨날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어야지 키도 한 190은 돼야 될 것 같고 돈도 잘 벌어야 될 것 같고 잘생겨야 될 것 같고 뭐 진짜 그 완전 왕자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럼 너가 왕자가 된 거야? 그럼 아니 어떻게 몇 달 어? 어떻게 된 거지? 아는 거는 오래됐고
작년에 저희 이제 첫 제가 MC 할 때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죠. 막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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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는 뭐야! 양쪽에서! 누나 서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. 기다리는 거. 네가 기다려야지. 네가 기다려야지. 30분 넘게 기다려 나갔어요.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요. 사랑하는 사람. 오늘 유심이구나. 누나 좀 무섭다. 정말.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무서운 선배. 너무 무서웠어요. 무서웠다. 나이가 많은 나도 사실 향씨 같은 경우는 볼 때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서 보여가지고 카리스마 있지. 쉽게 말 건네기 힘든 스타일이야. 예. 배꼽 좀 배를 까는 거니. 아 깜짝이야. 아깝다. 아니 부러워서 그래요. 부러워서. 아픈 무서워서. 껍질을 먹어야 할 판이야 지금. 알았어요. 아 그러다가 언제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. 딱 이제 뭐 그 전에는 그냥 선후배로 이렇게 연락만 하고 조언만 하고 이랬었으니까 조언도 구하고 하다가, 서로 막 그러다가 그렇지. 연락하면서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되게 컸거든요. 이게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. 그때 제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. 그냥 군생활 하고 있을까, 군생활 할 걸이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이거 연예인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다시 군대로 돌아갈까? 아니면 고향으로 갈까?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잡아준 게 누나거든요. 옆에서 누나도 저한테 막 그런 걸 어디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한날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런 것도 많았었거든요. 아,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. 딴 사람들한테 안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. 사람. 이 사람. 갑자기 전화 와서 터미널 씨 막 연락도 잘 안 했었는데 야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왜 누나?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? 근데 그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성격. 못하는 성격. 그러니까 연예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좀 혼자 많이 감내해야 되는 게 많고 외로운 것도 많고. 근데 처음으로 그냥 그때 속마음은 얘는 내가 말을 해도 딴 데 가서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믿음이 갔구나. 다 털어놔도 될 것 같고 내 진짜 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될 것 같은 사람. 신뢰가.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음을 좀 확 열게 한 사람이었고. 인연이 참 그렇군요. 예, 아유, 그것도 예상 못 하겠네. 서로 힘든 걸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서로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좋아했던 거죠. 얘기는 못 하고. 그렇지. 그러다가 집에서 통화하다가 누나 좋다고. 전화로. 전화로 했어? 그때 당시에 얼굴 보고는 못 하겠더라고요. 한신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했어요? 나도 너 좋아. 이렇게 된 거야. 나도 너 좋아. 나도 너 좋아. 이렇게 된 거야. 나도 너 좋아. 사실 우리가 연애 세포가 지금 거의 없어져서 이런 질문 신뢰되는지 알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섭다. 뽀뽀를 하지. 찾기 있어. 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.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직 아니 그 이런 건 술 먹고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좋아한다고 하고 뭐 그 이후에 아 그날 진도가 안 나가고 네. 그날은 집에서 전화 통화로 근데 급해 그 다음 날 해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차에서 네. 그냥 볼에다가 처음에는 뽀뽀 그냥 제가 부끄러워서 그건 뽀뽀가 아니지. 뽀뽀라고 하면 우리 성인 버전의 뽀뽀 얘기하는 거. 올해다가 무슨 흔히 찡꼬랑도 맨날 한다는 거. 찡꼬랑. 처음에 고백하고 막 바로 이러지 않았다니까 되게 어색했다니까. 고백하고도 상당 기간을 되게 어색하게 지낸 사이예요.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통화하거나 카톡하고 이거는 진짜 이런데 만나면 또 되게 어색하고. 저는 결혼을 항상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. 형들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. 군생활 할 때부터 어머니 빨리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 몰랐어. 그러니까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가족의 빈자리가 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빨리 장가가서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그게 꿈이 있었거든요. 제가 느꼈던 건 와, 이 사람은 딱 확신이 들면 그냥
직진 뒤를 돌아보지 않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. 그러니까 의외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. 사실 그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냥 아,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아니 결혼을 하면은 프로포즈를 했나 벌써 그럼? 저는 이제 막 여자들은 노망이라고 하잖아요. 야 너 4월이면 내일 모레야. 그럼 4월이면 뭐 다음 달이잖아. 지금 프로포즈는 했어요. 했어 이미? 프로포즈를 계속 그러니까 수시로 좀 계속해서 좀 자주 하는구나. 네 그렇게 했어. 한 번씩 뭐 경상도 버전도 하고.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집에 스케줄이 끝나고 저 보러 온다고.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시간이 몇 시였지? 아무튼 좀 늦은 시간이어서. 네,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몇 시에 지하철을 타면 몇 시에 그렇지. 도착, 이 역에는 몇 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. 한참 지났는데. 그래서 왔는데 문을 딱 여니까 그 진짜 장미꽃 한 송이. 아. 핑크색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. 한 송이. 그래서 내가 그냥 나한테 딱 문 열자마자 결혼해줘.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결혼해줘.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문 열자마자? 네, 문 열자마자 거기서 그냥 결혼해줘 라고. 네, 문 열자마자 거기서 그냥 결혼해줘 라고. 이게 좀 로맨틱한 건 장미꽃 한 송이가 이게 아니라 그 장미꽃을 사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네. 그걸 사러. 그 한 송이 사러. 고토 갔다 왔습니다. 고토 갔다 왔습니다. 그 한 송이 사러. 고토가 뭐야? 아니요, 비싸. 고속버스 터미널. 고속버스. 거기 이제 곧 고속버스 터미널.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. 고대상이니까. 그때는 되게 근데 감동. 이런 건 처음에 어 나랑 조금은 안 맞네 뭐 이런 건 없었어. 나랑 조금은 안 맞네 뭐 이런 건 없었어. 이를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다 털어놓는. 그렇지.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줘. 일단 그래 솔직하게. 일단 있죠. 뭐? 있죠. 뭐? 저는 제가 너무 그 꼼꼼하고 깔끔해가지고 저랑 맞는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.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꼼꼼하더라고요. 더 꼼꼼하고 더 깔끔하고 집에 이렇게 가보면 먼지 하나가 없어요. 네. 집이 저희 집 한... 저기 죄송한데요. 꿈만 얘기하라고 칭찬. 그러니까 더 꼼꼼하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. 아 그래? 저도 엄청 깔끔한데 거의 서장훈 형 수준이야? 아니 아 비슷한 것 같아. 아 그 정도야? 아 진짜로. 아 키가 다 크면은 아 키가 키가 크면 아니 아니 먼지가 어? 있는 건 보는데 좀 흐트러진 걸 잘 못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엔 많이 나아진 거예요. 취미는? 취미는 잘 취미는 맞아. 너무 잘 맞고. 아니 원래 줄타기 좋아하고 그런 거야? 아니 줄타기 하는 걸 너무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걸 잘하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전혀 못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. 그러니까 그게 또 컸던 것 같아요. 되게 괜찮다, 되게 멋있다. 이게 저는 막 이렇게 다가오거든요. 이상하게 제가 좋아한다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한 건데. 처음에 저한테 이제 집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자꾸 저한테 이연걸이 나오는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. 근데 공부다이. 아, 처음엔 좋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이연걸 영화를 계속 보니까 저도 약간 다 옆에서 참아 이겨내 줬네. 재수 씨가.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걸 몇 번이고 돌려봐야 되는 약간 그런 꽂히는 스타일인데 그걸 계속 돌려봤다는 얘기 앞으로는 그러지 마. 그래. 한 번 같이 보기도 힘든 걸. 아니, 만나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? 싸울 때는 엄마거든요. 엄청 무서워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아요. 할아버지. 근데 통상 싸우는 게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이게 뭐 말 같은 거 할 때 집중해서 안 듣거나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나가서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그게 좋다고? 네. 끝나는 게? 야 그게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혜롭게 저를 되게 옆에서 잘 챙겨줘가지고 이모들하고 이모부들도 너무 좋아하세요. 왜냐하면 딱 부러지는 걸 아니까 이제 이모들은 마음이 놓이는 거죠. 걱정을 더 안 해도 되고. 재수 씨는 부모님한테 바꾼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? 네, 처음에 드리고 인사도 한번 갔다 왔죠.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나요?
저희 엄마 집을 좀 이렇게 고쳐드려서 잠깐 딴 집에 나와 계셨었거든요. 아.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. 근데 도와드리겠다고 스케줄 끝나고 또 기차 타고 왔어요. 혹시라도 무거운 거, 짐 같은 거 제가 가서 막 남자들이 없으면 못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. 빈손으로 또 가기 그래가지고 또 서울역 갔는데 또 그 남자 그 패딩이 딱 이렇게 멋있게 팔더라고요. 사이즈 물어봐서 아버님 거만 이렇게 갔다가 이 일 그렇게 도와드리고 또 예. 되게 그냥 저희 엄마가 말이 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냥 선하고 좋더라 인상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셔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그 후로 그것만 진짜 입으셨죠. 그런데도 그것만 입고 외출하시고 그것만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되게 좋고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표현이시거든요. 아빠한테는 그러네.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정성이 있어야 되나 봐요. 야 우리 중에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급하게 갈 줄 몰랐네. 그러니까 진짜로 얌전한 고양이 그게 딱 맞는 말이네.